자, 이제 우리는 한 표의 아이콘입니다. 반달 프린스. 이분의 정체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무대 뒤쪽으로 와 주시고요. 자, 이제 반달 프린스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흡입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확실해요.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게 저분의 장점 같아요. 반달 프린스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이분은 바로 브로드웨이가 사랑한 천재 뮤지컬계의 슈퍼스타 마이클. 배우 마이클 리 씨입니다. 아, 마이클. 와우.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실까요? 정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 재밌었어요. 예. 김구라 씨하고도 저 라디오스타에서 만나셨었죠? 아, 예, 네. 마이클. 예. Hello, brother. How are you? 아, 네. 나 저기 두 번째 알아봤어요. 예. 아, 1라운드 때. 알았어요, 지난주에는 뭐 다리 동작이 너무 아, 예. 나이가 들어 보인다. 마이클, sorry. It's okay. It's okay. 정말. 마이클, 미안해. 예. 아. 근데 제가 춤출 때부터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아, 그때 몰랐어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마이클 잭슨 춤출 때까지 해도 몰랐습니다. 아, 네, 그때 그래서, 몰랐는데 네. 이거 2라운드 때 노래하는 거 보고 제가 첫 소절 듣고 아, 마이클이구나. 예, 밀젠코 마티에비치의 출연 영상을 보고 그때부터 아,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가요를 잘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엄청 많이 했죠. 네. 근데 내 발음 때문에 제가 재미키오피어라서 이 프로그램에서 나올 수 있을까? 뭐, 한국말도 완벽하게 못하고 그래서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행복한 기회라서 계속 그 마음으로 계속 가고 있었어요. 예, 예. 카이 씨가 진작에 좀 눈치를 채셨던 것 같은데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뮤지컬계의 독보적인 또 존재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었고 우리 마이클 형님은 국적 혹은 어떤 장르의 개념이 없어요. 미스 사이공도 있고 노틀담 드 파리 서편제라는 우리 한국의 창작 뮤지컬 컬까지 정말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시고 그 한계를 모르는 배우의 첫 번째 주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존경하고 많은 후배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존경받을 만한 선배로 자리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응원합니다. 그렇군요. 네. 화이팅! 예.